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금요일의 최고 핫 코너죠. 디바 제시카와 함께하는 퀴즈쇼 만나러 갑니다. 퀴즈 풀다 보면 영어 실력은 쑥 올라가고. 퀴즈 풀다 보면 선물은 싹 다 내 거고. 제시카와 함께 신나게 고고고. 디바 제시카의 퀴즈쇼. 깨물어주고 싶은 카멜레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이 시간만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변신의 귀재였어요. 아프리카 TV에서는 그렇게 네.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고 네. EBS에서는 또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 제가요. 그 아프리카 TV에서 내뿜는 그 끼를 여기 와서는 좀 절제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요즘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 근데 지난번에 제가 방송을 이번 주에 한번 봤는데 네. 아, 한 1인 17역 정도? 17명의 연기를 하더라고요. 연기에 미친 사람 같아요. 네. 현석 쌤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라이브 방송 잊지 못할 뻔했어요. 뭐겠어요? 선김 쌤, 우리도 아프리카 TV 같이 방송해. 안 돼요. 우리 막방대 그러면. 자. 네. 룰 좀 소개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오늘 퀴즈쇼! 즉석에서 도전자 3명을 뽑는 문제를 내죠. 문제를 듣고 여러분 전화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3분을 뽑아서 퀴즈쇼 예선전을 풀게 되는데요. 이 3분이 총 7개 문제를 듣게 되세요. 문제를 많이 맞히신 1등과 2등이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결승전은 스피드 퀴즈로 진행이 되고요. 1분 안에 문제를 더 많이 맞추시는 분이 우승하게 되겠죠. 총 세 분을 저희가 뽑게 되고, 중간에 우리 저기 그 디바 제시카님의 축하 공연이 또 예정이 되겠죠. 그 현석쌤의 또 신청곡이라고 네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피디님한테 확인 문자를 꼭 보냈어요. 피디님, 저 오늘 이 노래 꼭 틀어주셔야 돼요. 저 이거 꼭 해야 돼요. 네. 자, 지금 혹시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분들 다 반디를 키시고, 보는 라디오를 지금부터 가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네. 접속자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너무 많이 들어오시면 또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자. 네. 지금부터 우리 디바 제시카님께서 참가자를 뽑기 위한 문제를 드릴 건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문자가 아니라 전화를 주십니다. 네. 몇 번인가요? 네, 번호는 080-900-10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주시죠. The Sphinx is an ancient Egypt statue of a creature with the human head and this animal's body. What's the name of the animal? Number 1, horse. Number 2, lion. Number 3, giraffe.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가 아니라 지금부터 전화 080-900-1045로 전화 주시고요. 문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The Sphinx is an ancient Egypt statue of a creature with a human head and this animal's body. What's the name of the animal? Number 1, horse. Number 2, lion. Number 3, giraffe. 자, 전화 080-900-1045로 전해주세요. 네, 스핑크스의 몸뚱아리. 몸뚱아리? 네. 그건 어떤 동물이니까. 네, 그렇죠. 힌트 많이 주지 마세요. 아이고, 이 생방송이라서 아이고, 벌써 다 지나가고. 이미 다 쓰는 동시에 힌트를 아, 지금 죄송합니다. 작가님이 힌트를 네. 너무 많이 주지 말라고 너무 전화를 많이 하셔서. 네. 조연출님께서 네. 너무 힘들어하세요. 어두 어렵게 좀 내라고. 아, 우리는 네. 청취자를 위해서 사실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막으시네. 네. 자, 그런 동안에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옛날에 제 별명이 이거였어요. 그렇군요. 프린스요. 네. 제가 옛날에 몰던 차가 이거였어요. 그건 진짜 옛날 건데. 그러니까요. 그때 태어났어, 제가. 자. 자, 조남자 영어 개그쇼, 우리 디바 제시카와 함께하는 퀴쇼 함께하고 계신데, 오늘도 전화가 정말 불이 났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정답을 좀 발표를 해주시죠, 퀴즈요. 네, 문제가요. The Sphinx is an ancient Egypt statue of a creature with a human head and this animal's body. What's the name of the animal? 자, 그 동물의 이름을 맞추시는 거였는데요. 정답은 2번, 라이언이 되겠죠? 네. 사자의 몸이죠. 자, 지금 라운드 1에 참가하신 세 분 연결 다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 자, 천소현님. 네. 천소현님? 네. 어디 계세요, 네. 지금? 아, 저기, 딸내미랑 집에 가는 길인데 차 세웠어요. 아, 딸내미랑? 차 세우셨대요. 차 안전한 데 세우셨죠? 아니요, 안전하진 않은데. 안전한 데 세우셔야 돼요, 지금요. 그러면 저희가 잠시 네. 전화를 끊을 테니까 차를 안전한 데 지금 세우고 다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아, 네네. 다시 한 번, 저 앞에 가서 세울게요. 네, 안전한 데 꼭 파킹하세요. 아, 그럼 네. 중요하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김도현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좀 오세요. 어디서 전화 주고 계신가요?
제 길가예요. 길가에서 전화 주고 계시다. 오늘 다들 이렇게 밖에 어딘가 계신 것 같아. 어디 가고 계신 게? 퇴근길? 네, 퇴근하다가. 걸어가시나 아니면 운전하고 계시나요? 네, 운전하다가 옆에다가 차 세워놓고. 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도전하실 건데 구호를 좀 정해주셔야 돼요. 어떤 구호로 하시겠습니까? 그냥 김으로 할게요. 김 좋습니다. 김. 네, 저도 네. 김이에요. 네. 네, 세 번째 글자 한번 만나볼게요. 오현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네. 전화 주고 계신가요? 지금 집에 퇴근하는 길에 차 세웠어요. 아, 오늘 다들. 오늘 다 띠띠빰빰데. 퇴근길의 동반자야 우리가. 김수훈이란 거 못해, 송훈이랑. 그러니까요. 지금 퇴근길이시라고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쉽지 않았어요. 예. 네, 오늘 퀴즈쇼 많이 기대해봅니다. 구호가 어떻게 되죠? 오 할게요. 오 좋아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됐던 천소연님 다시 한번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주차 잘하셨죠? 네, 세웠어요. 어디 계세요 지금요? 여기요, 분당이에요. 분당.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천소연님은 구호 뭐 하실래요? 천이요. 천. 천 좋습니다. 자, 구호 연습을 해볼 건데요. 천, 김, 오. 오, 김, 천, 김, 오, 천, 김, 천, 오. 하나, 둘, 셋! 천, 김.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라운드 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전화번호에 관련된 객관식 문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Which of the following numbers do you have to dial to find out about weather? Number 1, 114. Number 2, 131. Number 3. 네, 천! 1, 2, 5. 오늘. 네. 자, 5님 좀 빨랐어요, 5님. 네, 현미님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정답은요? 네. Number 3. 아닙니다. 자, 보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천. Number 3. 119. 자, 천소연님. 네, 천소연님. 네. 네,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저희가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급해서. 네, 넘버 2요. 넘버 2요. 네. 네. 정답입니다. 네. 넘버 2가 몇 번이었는데요? 131이요. 평소에 전화 거세요, 거기다가? 네, 가끔. 오. 휴대폰 안 될 때. 네, 잘 안, 접속이 안 될 때. 네, 그렇죠. 131이죠? 131, 맞습니다. 날씨에 관련된 전화번호 131. 네, 좋습니다. 우리 디바 제시카 전화번호는? 아, 그거는 조금. 아싸. 아우, 깍쟁이. 깍쟁이. 자, 두 번째 문제는 스포츠에 관련된 객관식 문제입니다. Soccer is played by 11 players. What do you call the only player who has gloves on in the game? Number 1, midfielder. Number 2, forward. Number 3, goalkeeper. 김! 오! 네, 자, 일단 김소연님 매우 김소연이? 빨랐습니다. 축구 관련된 문제였는데 정답은요? 3번이요, 넘버 3. 3번 정답입니다. 아, 3번 이외 분들이 끼면 큰일 나죠. 네,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요. 그 축구 경기에서 그 손에 장갑을 끼고 있는 선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죠. 그쵸, 네. 축구에서. 네. 축구에서. 골키퍼가 맞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천소연님 1점, 김도연님 1점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팽팽합니다. 자, 다음 문제는 어떤 동물에 관련된 객관식 문제입니다. There is a bird in the traditional fairy tale 흥부놀부. One day, a snake. 천소연님. 천소연님. 흥부놀부만 듣고 부르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정답은요? 베비. 그걸 영어로? 영어로? Sp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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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니다. 아닌데. Sparrow 아니다. 자, 3초 드릴게요. 3, 2, 1. 아, 아니다. 저희가 영어 방송이거든요. 영어 자, 방송. 네. 그럼 일단은 보기 1, 2, 3을 주시고 기회는 김도연님과 오현민님께 드리겠습니다. Number 1, swallow. Number 2, crow. Number 3, swan. 자, 도현님과 현민님만 3초 드릴게요. 네, 현민님. 1번. 1번. 1번, swallow. 정답! 이야. 와. 제비가 영어로 뭐예요? swallow라고 하죠. 제비인데 오늘 굉장히 준비된 지문이 길었는데 첫 번째 문장에서 거의 다 맞춰볼게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에이, 정답을 외쳐주셔가지고. 흥부놀부를 맨 마지막에 하지. 아, 이게 좀 작가님이 한 대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리스닝이에요. 영어로 흥부놀부에 나오는 제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어, 네.
One day, a snake climbed up to the tree to eat this bird, and it fell down and go to the ground. The kind Hengbu fixed the bird's broken leg, while the greedy Nobu broke the bird's leg himself. Sparrow는요, 아까 천소연님. 네. Sparrow가 뭔가요? 참새요. 참새예요, 참새. 맞아요. 네. Swallow가 맞죠. Swallow. 네. 네. Sparrow가 진행하는 저희 라디오 프로그램도 많이 들어주세요. 참새와 허수아비예요. 네. 네. 자, 지금 그래서 1번, 2번, 3번 모두 1111점이십니다. 참새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르신 분이 진행하죠.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노래를 듣고 맞히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Listen to the song carefully and pick which color was mentioned in the lyrics. 5'7" with light green eyes, body built like a woman over 25. 5'7" with light green eyes, body built like a woman over 25. Plus she pushed the whip that the average woman. Which color was mentioned in the song? Number 1, light green. Number 2, bluish green. Number 3, cobalt blue. 자, 3초 드릴게요. 3. 전. 네, 전소연님 정답은요? Number one. Number one. 확실해요? 모르겠어요. 목소리 약간 자신감이 없으신데요? 어쨌든 1번 굉장히 자신 없게 불러주셨어요. 아, 1번? 굉장히 자신 없게 정답입니다. 아, 그 실로폰도 좀 자신 있게 치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 자신 있게 쳤네. 자, 일단 정답 light green인데 가사를 좀 읽어주세요. 5'7" with light green eyes. Body built like a woman over 25. 그래서 이거 아마 그 가사가 자신이 이렇게 첫눈에 반한 여자의 그 모습을 약간 묘사. 형상 묘사하는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팝송 듣다가 가사 말이 잘 안 들려요. 어, 그럼요. 들으신 잘... 것 대단한 겁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2대1대1로 그 스코어가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소위 콩글리시, 브로큰 잉글리시에 관련된 주관식 문제입니다. 네. In broken English, we often say sign. But what's the correct term for sign? 주관식이에요? 선. 네, 전세현님 자기 서명 사인을. 정답은요? Signature. Signature.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확실해요? Signature. 정답입니다. 맞추긴 다 맞추고 계세요. 네.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 네. 자, 일단은 시그네처가 정답인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네, 문제는요. 보통 우리가 콩글리시로 사인해, 사인해, 사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의 실제적인 표현은 시그네처 또는 오토그래프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네. 유명한 사람이 해주는 거는 오토그래프라고 하죠. 네. 네. 자, 그래서 우리 천소연님께서 아주 자신감 없게 3점을 맞춰가지고 자신감 없게 결승 진출하게 됐기 때문에 좀 스탠바이 해주시고요. 자, 우리 김도현님과 오현미님 남자 두 분끼리만 지금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아이, 자, 우리 도현님과 현미님 두 분만 한번 구호 외쳐보실래요? 김오 또는 오김 하나 둘 셋. 김오.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캐릭터에 관련된 주관식 문제입니다. Listen to the following words and figure out which character these are related to. Wizard. Round glasses, lightning bolt scar, Hogwarts school. 자, 김님이 네. 좀 빠르셨어요. 김도현님이 0.5초 정도 빨랐습니다. 도현님, 정답은요? 해리포터. 해리포터, 정답입니다. 어디서 해리포터인 걸 아셨습니까? 그거 라이트닝. 라이트닝 볼트 스카. 아, 이마에게 자국이요? 네. 그렇죠. 가장 어려운 힌트에서 잡으셨네. 다른 거에서 잡으신 척. 호그와트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사실 여기서 발음이 한 가지 이제 재밌었던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해리포터가 개봉이 됐을 때는 네. 그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헤르미온느 이렇게 맞습니다. 부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영어로는 저도 이건 영어로 알았을 때 참 재밌었는데 Hermione라고 부르거든요. Hermione. 네. 네. 좋습니다.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전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나는 해리포터 이마에 자국 있는지 얼마 전에 알았어요. 맞아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이 알려줘서. 아니, 해리포터 이마에 자국 있어요? 아니, 그게 줄거리인데. 뭘 본 거예요? 나 안 읽어서 그런 거 판타지 싫어해. 나. 자, 그래서 지금 김도현님 2점, 오현민님 1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다음 문제는 단어. 단어에 관련된 주관식 문제입니다. Give us three words that start with the letter A. 3초. 3, 2, 1.
아이고, 아이고, 쉬운데. 그냥 드리는 문제인데. 자, 문제 일단 다시 한번 드릴게요. Give us three words that start with the letter A. 그러니까 이건 넘어갔어요, 일단은요. 네. A로 시작하는 단어 아무거나 얘기하면 됐습니다. 쓰게 하셔주시면 되는데. 아쉽네요. 네.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과일. 과일에 관련된 객관식 문제입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fruit is yellow? Number one, melon. Number two. 오. 네, 오, 오님. Number one, lemon. 레몬이요? 1번이 레몬이 아니었던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틀렸어요. 틀렸어요. 자, 네. 그래서 일단은 보기 끝까지 주세요. 보기를 자기 마음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네. 네. Number two, oriental melon. Number three, watermelon. 자, 일단은 기회는 오현민님께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false or true 둘 중 하나예요. 3초 드릴게요. 3, 2, 김. 오, 오. 오현민이 그냥 둘 중에 하나. 아, 김도현님인가요? 네, 네, 김도현님. 네. 정답은요? 2번이요. 2번? 잘 맞추셨습니다. 정답. 와, 오늘 난관이네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김도현님께서 결승 진출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아유, 마지막 문제가 뭐였나요, 이게? 네, 마지막 문제는 다음 중에서 그 노란색을 띤 과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정답은 2번, 오리엔탈 멜론이 되겠죠? 참외죠, 참외. 그렇죠. 네. 레몬이 아니라 멜론이었었어요. 멜론, 오리엔탈 멜론, 워터멜론. 참외를 오리엔탈 멜론이라고 네, 하죠. 저 네. 김도현 님이 레몬이라고 하셔서 순간 저도 내가 방금 레몬이라고 했나? 헷갈렸어요. 네. 자, 현민 님. 네. 자, 안타깝게 떨어졌는데 저희가 초이스를 드릴게요. 용성 낚싯대를 원하세요? 아니면 오골계 세트를 원하세요? 오골계 세트요. 아, 먹고 힘내시라고 저희가 곧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그리고 지금 결승 진출하신 분들은 끊지 마시고 잠깐만 스탠바이 하고 계세요. 네. 네, 자, 우리 천수연님, 김도연님 잠시 후에 결승에서 뵙고 드디어 우리 디바와 제시카님의 아주 뭐 작지만 화끈한 화려한 공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반디 다 켜시고요. 네. 아, 보이는 라디오의 혁명 네. 디바 제시카님의 유리구슬 네. 라이브 퍼포먼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친구입니다. 유리구슬. 지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이런 귀한 거를 보게 될 줄이야. 네. 우!
제철 공연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와, 너무 신났네요. 오늘 무슨 날인가요? 음악 방송인가요?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있고. 혹시 자. 이렇게 사람 여러분들이 착각하진 않으셨나요? 제가 여자친구인 줄, 아~ 걸그룹 여자친구인 줄 혹시 착각하셨을까봐. 유리구슬의 뉴 멤버라고 해도 다 믿겠다고 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썬킴쌤, 현석쌤 입 좀 다무세요. 입이 좀 약간 오늘 좀 아프네요. 네. 자, 아, 지금 바로 한번 그러면 스피드 퀴즈 결승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천소연님. 네. 자, 김도연님. 네. 아, 다 현자로 끝나시네요. 네. 자, 두 분, 이번엔 구호 외치는 건 아니고요. 스피드 퀴즈 결승 진행 방법 좀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스피드 퀴즈는요, 한 분씩 차례로 진행이 되고요. 제가 영어로 내드린 설명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정답을 영어 또는 한국어로 말하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은 1분. 풀다가 모르시면 바로 패스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1분 동안 문제를 많이 맞추신 분이 네. 승자가 됩니다. 그 답이요. 그 아시면 영어로 주셔도 되고 한국말로 주셔도 돼요. 자, 우리 결승전 네. 그 누가 먼저 가냐는 전소연님, 천소연님께서 조금 더 많이 문제를 맞추셔가지고 선택권을 드릴게요. 먼저 하실래요? 나중에 하실래요? 천소연님?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아, 두 번째. 네. 겸손하세요, 참.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도연님 먼저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네. 들어갑시다. 3, 2, 1, and start! This is the most famous Italian food. This is a flat, round piece of dough covered with tomatoes, cheese, and... These are a piece of clothing which cover your feet and are worn inside shoes. 양말. What's the spelling for kitchen? 패스. This is where people watch movies and enjoy popcorn and drinks. 영화관. This is a device that you use for finding directions. It has a dial and magnetic needle that always points to the north. 나침반. What's the capital of Germany? 패스. This is an institution where people can keep their money. 지갑. It's a person who begs for money or food on the street. 아, 패스. This is an animal with the short legs. These are often raised on farms for their meat, which is called pork. Time's up! Time's up, time's up. 마지막에 조금 아쉬워하셨네요. 마지막 거 답 아세요? 돼지? 돼지.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아, 맞거든요. 0.1초만 더 있었어도 아이고, 아쉽다. 그래서, 네. 자, 그래서 김도현님께서는 하나, 둘, 셋, 넷, 네 문제 맞추셨네요.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김도현님 네 문제. 네. 자, 바로 그럼 우리 또 천소연님 준비되셨죠? 네, 네. 이번엔 좀 자신감 있게 하세요. 아까 굉장히 실력이 있으신데 너무 자신감 있게. 긴장해서. 아, 긴장해서? 긴장 푸세요, 푸세요. 네. 우리는 장동건이 아니에요. 자, 준비돼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3, 2, 1, and start! This is very popular Indian food. It has meat and vegetables in it. Most likely yellow. You enjoy this with rice or naan. 카레. These are piece of clothing which cover your hands and have individual sections for each finger. You wear them to keep your hands warm. Glove. What's the spelling for chicken? C-H-I-C-K-E-N. It's where students are educated. Elementary, middle, and high. Beep. School. This is a long, flat piece of metal or plastic with a straight edges, marked in a centimeters or inches. This is used to measure things and draw straight lines. What's the capital of Nepal? This is a building in which Christians worship their God. Time's up!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거 답 아세요? 교회. 교회요, 교회. 아, 아셨네. 자, 그래서 천소연님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일단 yeah. 오늘 우승자는 천소연님 되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은 그 도연님. 네. 안타깝게 저희가 그 준우승 하셨는데요. 마누카꼴이랑 문화상품권 드릴 텐데, 혹시 뭐 가족분들이나 와이프분 사랑의 메시지 있나요? 전국 방송 타셨는데. 네. 아니,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여자친구 임주야 사랑한다. 자, 지금 여자친구분한테 프로포즈 하세요. 저희가 갑자기 네, 결혼식 갈 때 저희가 사회 봐드릴게요. 시작. 야, 누구야? 결혼하자. 시작. 만난 지 며칠 안 됐으면 어떡해요. 네?
결혼했을 때 연락 주세요. 제가 사회 봐드릴게요. 네. 네. 자, 오늘 축하드리고요. 자, 선물 보내드릴게요. 전소연님. 네. 네. 저희가 역대 우승자 중에 가장 자신감이 없으신 분이세요. 네. 근데도 실력은 대단하세요, 진짜. 그냥 다 아까 맞추시는 거 보니까. 네. 오늘 저기 우승 소감을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 옆에 우리 예쁜 딸 있는데. 딸한테 한마디 하세요. 네. 한나야, 사랑해. 따님이 되게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영어 퀴즈쇼에 나가서 우승까지 하게 돼서. 맞아요, 맞아요. 딸이 몇 살이에요? 6살이요. 6살. 오. 그렇군요. 아, 영어 공부는 항상 잉글리시 고고랑 함께하고 계시죠? 네, 자주 들어요. 듣나는 대로.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요. 자이너스 원목 노트북 테이블. 자, 테이블 보내드릴게요. 제구로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동의 퀴즈를 풀어봤는데요. 네, 오늘 같은 날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시청자분들도 문제를 되게 잘 맞추시면 저도 네네. 빨리빨리 드려가지고 더 맞추게 그렇죠. 도와드리고 네. 싶거든요. 지금 이미 약간 그 아까 그 혈액순환이 빨라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군요. 심장 박동이 오늘 네. 빠릅니다. 굉장히. 유리구슬 같은. 그 끼를 네.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꾹꾹 참고 방송을 하시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약간 EBS에 맞게 가고 또 인터넷 방송에 갔을 땐 거기 시청자에 맞게 가고 풍선 효과구만. 네. 거기서 더 터져. 그렇죠.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아프리카TV의 디바 제시카 검색해보세요. 네. 네. 자 일단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오늘도 빠이빠이 해볼까요? 네. 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선물 드릴 분들 쭉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동화 퀴즈 맞춰주신 분 정답은 아까 왕이 나타나서 그 거기 솥에 빠진 거죠. 왜? 놀래서 왕이니까. 몰라요 저도. 나도 몰라. 자 정답 맞춰주신 분 중에 유리 엄마님께 저희가 동화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유리! 오늘 유리 시리즈군요. 네. 입티형 선물은 그 저희가 6636, 아 이건 디바 제시카님께서 읽으세요. 네. 네, 입티형 책은요 저희가 6636님, 이희현님, 그리고 이항남님께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디바 제시카님께도 한 권 드릴게요. 네. 감사의 의미로, 춤추신 의미로.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달라요. 네네. 이 정도 목소리면 우리 6시 때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팟캐스트에서 지상파 넘어온 분들 네. 우리 겁나지 않아. 자, 오늘 그럼 저희는 다 같이 인사를 또 드리면서 저희 여러분께 내일 또 찾아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에 또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마지막 곡은 뭐 들을까요? 마지막 곡이요. 빅뱅입니다. 아, 이 노래도 뭐 Fantastic Baby. 오 예. 오 예.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두 남자의 그리고 제시카와 함께하는 고품격 영어 개그쇼. 자, 디바 제시카가 버무린 깍두기 컴온 베이베. 이지지. 아이고 마이크 입에 대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이지지 forever. 준비야 지금. 여기 붙여라 모두 모여라.